케냐 야생보호 구역에서 사체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호숫가에 쓰러진 코끼리 한 마리의 목숨이 끊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수많은 맹수들이 코끼리의 사체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사자입니다. 사자는 주변을 경계하면서 조금씩 먹잇감으로 향하는데요. 이때 고기 냄새를 맡은 악랄한 포식자가 등장합니다. 나이라거입니다. 잔뜩 굶주린 나이라거는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해 사자와 맞서 싸우는데요. 무시무시한 이빨로 사자를 위협합니다. 사자는 강력한 치약력으로 무장한 나이라거를 1대1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자들이 합세해 나이라거를 동시에 공격하는데요. 사자머리는 나이라거의 척추, 복부 같은 약점을 집요하게 노리며 전략적으로 싸웁니다. 홀로 사자 3마리를 상대하는 나이라거. 그런데 점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나이라거가 힘겨루기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자머리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데요. 먹잇감은 오직 하나. 나이라거와 사자 3마리의 피 튀기는 싸움은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나이라거는 야생에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물론 코끼리, 코뿔소, 하마 같은 피지컬 괴물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죠.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모두 압살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전투력을 지녔습니다. 나이라거의 평균 몸 길이는 3m 정도로 덩치가 그리 큰 편은 아닌데요. 그런데도 야생 최강자 중 하나로 꼽히는 건 강력한 치약력 때문입니다. 나이라거의 치약력은 2000kg이 넘습니다. 수컷 사자보다 약 7배나 강력한 수준이죠. 그래서 어떤 동물이라도 한번 물리면 피부는 물론이고 뼈까지 통째로 아작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라거가 입을 다무는 속도는 0.05초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8배 빠르게 입을 다무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자도 함부로 덤빌 수 없습니다. 1대1 싸움은 절대 승산이 없고 여러 마리가 기습적으로 맹공격을 퍼부어야 합니다. 케냐 야생보호구역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나이라거를 물리치기 위해 합동공격을 하는 사자무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투력에서 밀리는 사자는 전략적으로 행동하는데요. 한 마리가 시선을 끄는 사이에 다른 두 마리가 나이라거를 덮칩니다. 사자는 나이라거의 척추를 노리지만 두꺼운 악어 가죽은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는 사자의 공격에 나이라거도 지친 모습인데요. 수세에 몰린 나이라거는 또 다른 비장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바로 꼬리 공격이죠. 나이라거의 꼬리는 수많은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고 강력하게 휘두를 수 있는데요. 한쪽으로는 턱을 벌리며 위협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꼬리를 후려치며 사자무리와 맞서 싸웁니다. 치열한 싸움의 결말은 나이라거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자 3마리를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사자들이 뒷걸음질 치면서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자와의 싸움에서 악어가 승리하는 건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새끼 악어의 99%는 어류, 도마뱀, 다른 악어 등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에 생존한 1%의 악어는 강자 중의 강자입니다. 게다가 살벌한 치약력, 두꺼운 가죽, 민첩성과 순발력으로 생태계를 씹어먹고 있죠. 특히 호수나 강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무조건 악어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악어에게는 데스롤이라는 필살기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악어는 물속에서 먹잇감을 턱으로 꽉 물고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합니다. 그러면 먹잇감의 살점이 뜯겨나가게 되죠. 다른 동물과의 싸움에서도 데스롤 기술을 쓰기도 하는데요. 워낙 빠른 속도로 회전하다 보니 악어에게 물린 동물은 그대로 기절하거나 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물가에선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합니다. 언제 악어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여기 물가에서 먹이를 뜯던 사자도 순식간에 악어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방심하고 있던 사자. 번쩍하는 사이에 악어가 나타나 사자를 덮쳤습니다. 다행히도 악어에게 물리진 않았네요. 깜짝 놀란 사자는 재빨리 현장에서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여유롭게 헤엄치며 강을 건너던 사자의 뒤로 조용히 악어가 접근해오고 있습니다. 사자는 뒤에서 공격당하는 바람에 악어에게 물려버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에서 야생의 치열함이 느껴지는데요. 사자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물가를 빠져나왔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모습입니다. 악어에게 물린 주둥이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네요. 이렇게 사자까지 모참이 짓밟는 악어지만 코끼리 앞에서는 한방에 작살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던 코끼리의 코를 덥석 물어버린 악어. 제대로 화근한 코끼리는 그 자리에서 악어를 들여밟았습니다. 코끼리한테는 데스롤이고 뭐고 다 소용없죠. 발로 밟으면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니까요. 코끼리들은 성격이 온순해서 웬만하면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날 악어는 단단히 잘못 걸렸네요. 서로 먹고 먹히는 야생에서 영원한 최강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식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